먼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결과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긍정 44%, 부정 49%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46%로 똑같이 나왔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기도 했고, 또 검찰총장 직무배제 건도 있었는데, 이런 사안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시는지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전전 조사 시점에 긍정 평가가 이제 그때는 사실은 50% 수준이었거든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구나. 그거는 이제 좀 분명한 흐름으로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 중도층에서 기존까지는 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상당히 좀 균형을 맞추는 이제 상황이었다면, 이번 조사부터 이제 중도층에서 좀 부정평가가 쪽으로 쏠리는, 그게 사실은 전체 결과에서 부정평가가 이제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대목이고, 중도층에서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부동산도 있고, 특히 뭐 지금 최근 지금 검찰개혁 이슈 뭐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이슈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우려도 커지고 그런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슈 자체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최근의 하락세는 역시 검찰개혁 이슈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긍정평가 44가. 지난번에 46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이제 의미가 있고. 뭐, 데드크로스라는 표현들을 흔히들 쓰던데, 긍부정이 이제 바뀐 거.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쓸수 있는 거지만, 저는 뭐, 내일 갤럽 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40%가 붕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사는, 요 조사는, 요 조사의 추세를 쫓아가 봐야 되니까, 40%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